37년 동안을 방송국에서 애를 썼는데 아 그게 없는 거예요. 타임 사이클이 없어지니까. 네, 9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의 그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.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. 그러고서 나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때는 뭐 당신은 왜 이렇게 바빠?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어? 나하고 좀 대화도 할 수 없어? 그리고 점심 차릴 때는 점심을 못 잊어버리잖아요. 혼자 있을 땐 그냥 왜 점심도 안 차려줘?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태연이나 뭐 큰아들은 뭐 아빠한테 신경 많이 못 쓰죠. 맞아. 저도 또 신경 많이 못 쓰죠.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하고는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.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. 공감을 못 하니까. 예. 예.